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 인심 감금이 9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 투쟁이 228일째. 여의도 천막 투쟁 29일째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젊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감금, 인신 감금 1000일을 채워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정치 보고는 없습니다.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정치 보고를 하는 문재인 정권은 정말 악질적인 정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751일 만에 석방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768일 만에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억울하게 정치적 정적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법원의 파기항소 환송이라는 시간 끌기 정치 보복으로 내일 모레되면 천일 불법 구금됩니다. 2017년 5월 20일 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후 무려 67회를 출석을 재판했고 평균 주 4회 심지어 2017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무려 5번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셨지만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 김세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장판사 김세윤 그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나와서 작심하듯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드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고 밝히시며 옥중투쟁을 선언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잣대는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권력 남용이나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인 행위에 비하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가 국민들은 반문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선거 전 드루킹의 여론공작, 유저스의 금융농단에 의한 금융공작, 또한 울산시장에 의한 선거공작, 이러한 공작정치, 또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여적제, 기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권력형 부패, 권력형 비리가 박근혜 정부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옳다고 합니다. 언론 방송들은 박근혜 정부 때 80여 가지의 거짓을 그들은 왜곡하고 포장했고 업무로 썼습니다. 민노총이 장악된 언론 방송이라 하더라도 언론은 언론이고 방송은 방송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실어야 되는 것이 언론 방송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해와 마녀사냥을 했던 언론 방송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엄청난 국가 비난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조용합니다.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은 마지막 남은 붉은 백년전쟁을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이루려고는
그러한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들과 그의 부역한 배신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시장경제가 침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3년 가까이를 돌이켜 보면은 여러 가지 회한의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창당하지 않았고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정치는 어떻게 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묻혀버리고 탄핵의 얘기는 촛불 쿠데타가 아닌 촛불혁명에 의한 그들의 성공한 권력 찬탈이 되었을 겁니다. 민초들이 일어나서 분노했고 우리의 억울한 국민들이 창당을 통해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 쿠데타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용기 없고 비겁하던 자유한국당이 여론에 밀려서 우리 공화당 10분의 1이라도 해라 라는 따끔한 여론에 어쩔 수 없이 투쟁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수많은 투쟁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하고 있는 작금의 상태를 보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아랑곳 없고 국민은 벌써 대한민국의 20대 국회에는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당리, 당략과 개인의 이익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양심적, 이러한 반대한민국적 정치 세력과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더욱더 가열차게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면 모든 심판은 국민과 역사에 맡겨야 됩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면 당당하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답다, 우리 공화당답게라는 얘기들이 국민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선 1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더욱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정직행정지를 구걸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 뜻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구하고도 비굴한 타협이나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정의가 무엇인가 지금의 20대 국회에 있는 저 정당들하고 우리 공화당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공화당의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사람들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는가.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았구나.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언론방송에 떠들 때 홍수처법은 사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장기집권 업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장 먼저 공수처법 반대 저지 투쟁을 나선 것도 우리 공화당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도 우리 공화당이 가장 앞장설 겁니다. 체제와 역사 싸움에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그 길은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2019년 작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더욱더 단결하고 더욱더 화합해서 저 도청 빨갱이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